일단 JNK 히터 급등. 자, JN 히터 일단 급등 나왔어요. 자, JNK 히터 일단 올랐어요. 오늘도 종목이 무사히 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JNK 히터 밥값이라도 번 사람들 있으면 1번 한 번만 눌러봐. 자, 오케이. 그래도 잘 따라 하셨네. 그래, 됐어. 돈 벌었으면 됐어. 수소 관련된 거 얘들아, 요즘 내가 좀 많이 요즘 보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 많이 보고 있거든. 역시 신재생 쪽에서는 풍력하고 그 다음에 수소, 원탑은 수소고 그 다음에 풍력이야. 그래서 요즘 내가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수소 관련된 것들, 수소차들 쪽 라인들 좀 많이 살펴보고 있어. JNK 히터도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 거였고, 어제만 놓고 보더라도 어제 지금 FRC 은행이 파산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파산 신고를 했는데 다행히 이거를 파산이 되자마자 JP모건에서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다시 한번 고조가 되는 분위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자 지금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한미, 한국과 미국에 윤 대통령이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 부분도 어느 정도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열리는 5월 4일날 열리는 FOMC 회의, 미국 중앙 정부 은행의 FOMC 회의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는데, 문제는 이번 주에 0.5bp를 올리느냐 0.25bp를 올리느냐인 건데 이미 시장에서는 0.5 쪽으로 많이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몇 100% 확실한 건 아닌데 0.5bp 쪽으로 많이 모습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쪽에다가 다, 이게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시장이 무언가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계속 카더라 통신만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이게 더 시장의 압박에 대한 플레스가 와요. 그런데 뭔가 결정이 확실히 돼버리거나 여론이 확실하게 그쪽으로 굳혀져 버리게 된다 그런다면 이게 리스크 해소로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변동성 자체가, 미 장도 변동성 자체가 엄청 큰 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위아래로 흔드는 게 지금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어느 한 포지션을 잡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입장으로 매매 횟수를 좀 줄이고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볼게요. 우리나라 증시도 아슬아슬한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시장이 꺾이다가 한번 상승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 공황에 들어갈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전 절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장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가 이런 모습으로 치고 올릴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돼버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만약에 FOMC 회의 결과가 0.5bp가 또 나왔다 그러면 시장 단기 충격은 제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절대 쉽게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페이크 자체가 이거에 대한 그림인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그림인 건지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지금 저의 시청자분들은 현금화를 지금 많이 해놨을 텐데 이 현금을 지금 구간에서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냥 유지만 해야 됩니다. 나중에 사더라도 늦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뭔가 방향성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미국장도 지금 그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면 리스크 자체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미리 예측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이 대응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일단은 현금 확보를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시장이 움직이면 관찰을 하고 뭔가 확실히 액션이 나오게 되면 그때 따라 들어가서 매수를 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전히 투자에 대한 전략은 현금 유지를 하자, 여기에서 큰돈 들어가는 매매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게 저의 기본 투자 전략입니다.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날 다음주 월요일날 그 배터리 아저씨하고 금양의 박순혁 이사님이시죠, 그분하고 지금 유튜브 촬영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올려주시면 댓글에다 남겨주시게 되면 공지사항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뽑아서 제가 박순혁 이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물어볼 건 물어보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형이 쓰는 검색식 무료로 공개할게. 아니, 요즘 검색식에 대해서 하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형 검색식 조만간에 공개할 건데 너희들도 보면 알겠지만 검색식
검색식이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쓰는 검색식은 거기서 너희들이 종목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너희들이 직접 써보면 알 거야. 자, 장시하겠습니다. 좀 다른 스타일 매매인데 그동안 했던 매매하고 좀 다른 모습이긴 한데 현재 가격이 6,510원인데 내가 6,550원까지 올려줄게. 6,550원. 종목명 JNK 히터. 시작가로 제끼지 마. 천천히 해, 천천히. 아니야, 일단은 썼으니까 올려놓긴 할게 내가. 아, JNK 히터는 1차 목표가 6,750원, 손절가 6,250원. 자, JNK 히터는 혹시나 들어가신 분들 있으면 수익 다들 내고 나오세요. 수익 다들 내고 나오세요. JNK 히터는. 자, 다른 거 하나 더 찾아보자.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 들어가. 아, 9시 6분 현재가 9,470원인데 9,500원까지만 내가 올린다. 대충 알아서들 공부 한번 해봐. 이수페타시스 목표가 9,785, 손절가 9,100. 자, 오늘은 이수페타시스하고 JNK 히터 두 개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NK 히터 급등. 자, JNK 히터 일단 급등 나왔어요. 자, JNK 히터 일단 올랐어요. 저 일단 저거는 그냥 내가 적기만 할게요. 여기다가 오늘도 종목이 무사히 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JNK 히터 밥값이라도 본 사람들 있으면 1번 한 번만 눌러봐. 자, 오케이. 그래도 잘 따라 하셨네. 그래, 됐어. 돈 벌었으면 됐어. 자, JNK 히터는 뭐 이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JNK 히터 한번 봐봐. 분 차트 한번 봐봐 얘들아. 1분 차트. JNK 히터를 왜 들어갔겠어? 이거 보이지? 음봉 나온 거. 여기와 여기서 죽여주는 모습 보여 안 보여? 이거 내가 확인하고 여기서 장 바로 들어간 거잖아. 9시 3분 초반에. 만약에 이 그림이 안 나오고 여기서 바로 치고 올렸다라 그런다면 난 안 들어가. 장 시작하자마자 끄집고 올렸으면 내가 안 들어가. 장 시작하자마자 보통 치고 올리게 되면 보통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 꺾여버려. 그러면 고점에서 물리는 것밖에 안 돼. 그런데 장 초반에 한번 죽이고 또는 살짝 움직이 있다가 가는 것들은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 치고 올리는 그림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분차트에서도 장 초반의 흐름을 잘 봐야 돼. 9시, 9시 1분, 9시 2분 너무 급박하게 올라가는 건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자, 일봉 차트는 봐봐. 일봉 차트는 들어가는 게 좀 다르지 평소의 모습하고. 오늘 내가 JNK 히터 들어갈 때 그랬을 거야. 이거는 우리랑 평소 들어가는 모습하고 차트하고 다르는 건데 평소 형이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지. 형이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야. 왜냐, 나는 평소 들어가는 자리들을 보게 되면 저점을 좀 끌어 뭐 올리면서 단봉들이 연속적으로 출현을 해주고 단봉들이 이런 식으로 출현해주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아침에 갭 상승 나오는 거, 이 자리에서 보통 나는 들어가잖아, 그지? 이런 그림이 나오면 들어간단 말이야, 슈충 팔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아침에 갭을 뜨고 나서 올라가는 자리란 말이야. 이런 자리의 모습은 잘 안 들어가. 근데 오늘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많이 들어온 것도 있었어. 장 시작하자마자 장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온 것도 있었고,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 죽이는 타이밍이 이게 갖다 일부러 죽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이 안 달라붙은 자리에서 종목들이 끄집고 올려야지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는 라인들이 있고 얘가 올라 어차피 올릴 건데 개인들 물량을 한번 잡아먹기 위해서 일부러 갖다가 내리꽂는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그게 딱 이 자리였어. 그런데 아침에 갭으로 시작을 했는데, 갭으로 높게 시작을 했는데 분차트에서 보게 되면 얘가 여기서 이 음봉 차트가 나왔다 그런다면 이게 지금 분차트인데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걸 깼어야 돼. 근데 내가 이걸 깨지 않는 걸 확인을 했단 말이야. 이걸 깨지 않는 걸 확인을 하고 아, 여기서 올리네, 여기서 버텨주네, 이게 몇 분 사이에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간 거란 말이야. 여기서 만약에 분차트에서 얘가 깨지는 모습이 나왔다? 그렇다면 나는 안 들어갔지. 자,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간 이수페타시스는 얘가 여기에서 지금 단기 반등 생각하고 들어간 자리거든. 위쪽에 지금 여기가 무주공산이야. 이쪽 자리가,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없는 자리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가 매물대가 없어. 텅 비어있어.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슈팅이 한번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형이 한번 따라 들어가 본 거야. 압도적인 거래량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 거래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현재가창 보면 다 나오잖아. 현재가창 보면 산술적인 산수만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자, 현대가창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가창을 보게 되면 자, 봐봐요 여러분들. JNK 히터인데 전일 거래량이 여기 얼마나 적혀있어요? 현재가에 전일 거래량이 40만 주죠. 39만 4천 주야. 근데 현재 거래량이 얼마예요? 230만 주야. 자, 전일 거래량이란 건 뭐예요? 전일 거래량이 뭐예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 하루 종일 거래를 했는데 39만 주가 터진 거야. 자, 근데 지금 6시간 반 중에 지금 15분 지났지 오늘.
9시 15분이니까 15분 만에 거래량이 240만 주 전일 대비 지금 6배가 터져줬어요. 오늘 이게 얼마 거래량이 얼마 터질 것 같아? 그럼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해도 어마어마하게 터지겠죠. 자, 근데 아침 9시 땅 됐는데 전일 거래량이 39만 주였는데 아침 9시 1분 만에 거래량이 20만 주를 찍고 있어. 그러면 오늘 거래량 터지는 거야 안 터지는 거야? 터지는 거지. 전일 거래량이 39만 주 터져줬는데 오늘 아침 장 시작한 지 2분 만에 거래량 20만 주면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지. 그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 동시 차트를 같이 봐야 돼. 차트 구성을 모르겠어요. 이건 저의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뭐 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선택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어떻게 보냐면 차트를 총 3개 그 다음에 현재가창 하나를 띄우고 봐요. 여기에는 1분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0분 차트가 있어요. 여기는 1봉 차트가 있고 이거는 현재가창이 있어요. 그래서 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총 4가지를 봐야 돼. 1분, 30분, 그 다음에 1봉, 그 다음에 현재가 이렇게 4개를 동시에 봐야 돼요. 그래야 움직임을 추적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보면 답이 없어. 수소 관련된 거 얘들아, 요즘 내가 좀 많이 요즘 보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 많이 보고 있거든. 신재생 에너지 쪽 많이 보고 있는데 역시 신재생 쪽에서는 풍력하고 그 다음에 수소, 원탑은 수소고 그 다음에 풍력이야. 그래서 요즘 내가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수소 관련된 것들, 수소차들 쪽 라인도 좀 많이 살펴보고 있어. JNK 히터도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 거였고. 전기차 다음은 뭐겠어? 수소차겠지. 흐름이 안 그래? 전기차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전기차가 진짜 뭐 또 탈만 거 없나?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겠어? 당연히 수소차로 넘어가겠지. 수소 관련된 것들 좀 한번 살펴봐. 종목들. 2차전지는 생명이 단 게 아니지. 2차전지는 조정 들어가는 거지. 끝날 테마는 아니지. 2차전지는 테마가 안 끝나. 계속해서 테마는 살아 움직일 거야. 다만 올라간 폭이 있으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이런다는 거지. 2차전지 테마는 안 끝나. VIP 가입 문의는 회사로 전화 주세요. 1833-6014. 1년에 100만원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VIP로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또 8시 30분에 만나도록 할게요.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간다. 안녕. 고마워.